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히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도 failed society다, 실패한 사회다라는 반성적인 지적들이 아주 날카롭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LGBT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PC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르크스주의를 방법론으로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 정체가 사실 대학이 상당히 이렇게 타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치가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어떤 이렇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그러한 흐름에 반격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상당히 친러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은 아니죠. 소련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미국을 깨워내는 일과 우리가 전쟁에서 국제정치적 지형에서 대한민국의 선택, 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미국이고 바이든의 미국도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국가적인 정말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어떻게 일어났나요? 2차 대전 종전되면서 국제정치적 지형이 변경되면서 해방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적인 정세이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보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정비되고,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고 함께 나가는 그런 이렇게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사람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동안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각성하는 사람들이, 또한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서울대가 황선주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공산주의 활동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80년대 제가 입학한 90년대는요, 저희 입학과 동시에 운동권 의식화교육 입학식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불러가지고 시키고 그랬어요, 학생회가.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들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저희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는요, 재학생들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희망인데,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에 강한 정신 하나 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는 우리 민족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